다음 코너는요, 네. 이번에는 해외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이런 제품 어때요라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무엇일까요? 짜잔! 보여드릴게요. 짜잔! 기대기대기 하시죠? 두근두근두근두근. 짜잔!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정리 기능이 있는 뚜껑 수납 상자입니다. 사진 보시면 보이죠? 여기 보면, 뚜껑이 좀 모양이 다양해요. 이렇게 약간 핸드폰을 세울 수 있는 거치대 같이 모양이 생긴 핸드폰 거치대 스타일의 벨리라고 이름 하는 수납 상자가 있고요. 여기는 보면 약간 이제 구슬 같은 걸 담아둘 수 있는 힐이라는 이름의 그 수납 상자가 있고, 여기 이제 뭔가 이제 그 연필 같은 걸 꽂을 수 있는 볼케이노라는 이름의 수납 상자가 있고, 뭐 하여튼 다섯 가지 종류의 수납 상자가 있어요. 이게 랜드스케이프 오거나이징 박스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대만에 있는 단조라는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알토이지 바카스탕을 담는 주석 상자 비슷한 소형 금속형 컨테이너입니다. 금속으로 된 컨테이너 박스고요. 보통의 박스는 박스 안에다 물건을 담는 게 목표인데, 여기는 뚜껑에다 물건을 올려놓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책상 위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조그만 물건도 있잖아요. 뭐 저기 뭐 뭐죠? 클립이나 뭐 지우개, 볼펜 이런 것들을 통에다 넣으면 꺼내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뚜껑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에 올릴 수 있는 뚜껑 박스인데,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연필, 호치키스, 스테플러라고 하죠. 스테플러, 가위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을 세워놓을 수 있는 스탠드,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예, 풍경 정리 상자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기본과 기본형, 언덕형, 화산, 폭포형, 계곡형 다섯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뚜껑 하나가 예, 56,000원, 되게 비싸죠. 근데 이게 시판 중이에요. 크라우드 펀딩도 아니고 시판 중이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걸 돈 주고 사는 거죠, 그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56달러에 팔리고 있다는 게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렇게 팔리고 있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